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놀리브영 VVIP인 제가 수년째 탑 랭킹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국민 텐들을 싸그리 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궁금은 했지만 또 구매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서 세상 알차게 밀착 리뷰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닥터 질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바로 첫 번째는 내돈내산 탭으로 작년 내내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닥터 질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감히 국민 크림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닥터 질 수딩 크림이 이번에 2세대로 리뉴얼이 되면서 진정, 수분, 저자극 포인트가 확실하게 강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순한 크림이고요. 저와 같은 민감성 피부분들 또 여드름 피부분들이 안심하시고 쓸 수 있는 저자극 크림입니다. 무엇보다 수분감, 보습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여름철에도 건조함을 느끼는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무겁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보습감을 충당시킬 수 있는 수분 크림이에요. 무려 수분 보습력에 100시간이나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쳤죠. 거기다가 제형을 보시면 푸딩 같은 정말 탱글탱글한 젤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 없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즘 같은 계절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진정이잖아요. 우리 닥터지 크림 10가지 시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정 기능 뛰어납니다.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절 변화로 인해가지고 또 피부 고민들이 생겨나잖아요. 요럴 때 닥터지 수딩 크림 딱 사용해 주시면 정말 별다른 케어 없이 얘 하나만으로도 진정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나는 오늘 스페셜 케어가 필요하다는 날에 얘를 듬뿍 올려 주면 슬리핑팩처럼 활용해주기에도 좋아요. 그만큼 우리 피부의 최대 고민인 피부 온도, 자극으로 인한 케어까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다가오는 여름까지 나는 쓸 크림을 찾고 있었다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크림 유목민 분들이라면 고민 없이 득템해 보셔도 200%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괜히 국민템이 아니거든요. 무려 2020년부터 2년 연속 올영 어워즈에서 크림 부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내내 닥터지 수딩 크림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지만 이번에 닥터지와 함께하는 첫 콜라보입니다. 여러분, 내돈내산 템에서 시작된 콜라보니까요, 다들 믿고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가 확 올라가는 내돈내산 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토너. 바로 다음 제품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은 토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수분감 정말 좋고요, 진정 케어 당연하고요, 피부 장벽 보호 그리고 부드러운 각질 케어까지 이 한 통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닥터로도 사용을 해주지 지만 피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토너팩으로도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는 속건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타입이다 보니까 미스트 공병에 넣어가지고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미스트통에 넣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묻어남 없는 그런 또 파운데이션 바르다 보니까 매트 파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토너를 한 번씩 깔아주면서 수분 레이어링을 해줬더니 이 파운데이션과의 궁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미스트만으로는 수분감이 잘 안 채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거 저는 진짜 200% 강조드려요. 이게 토너 같은 경우에도 미스트통에 넣어도 약간 침 뱉는 것처럼 막 물총 쏘는 것처럼 나가는 게 있는데 아니 아니, 얘는 완전 진짜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만의 꿀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퍼프 있잖아요, 얘를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렇게 살짝 먹여주신 다음에 두드려주시면은 건조한 싹 잡히면서 화잘먹 루틴으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습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크림을 시작으로 이 토너를 알게 됐는데 약간 이 토너도 같이 1등으로 지금 마음속에 안착한 상태라서 이렇게 함께 꿀조합으로 구매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수분감, 보습감 채워주기 진짜 이만한 거 없어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바로 다음은 베이스 장인의 베이스템인데요. 요 아이 굉장히 궁금했지만 마땅히 또 이거 이거를 기획할 영상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템이라는 주제 속에서 빠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베르니 제가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파운데이션의 명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뭔가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추면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거를 중점적으로 키워드로 가져가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얘도 묻어남이 막 엄청 크진 않더라고요. 그냥 쏘쏘? 오히려 커버력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일단
발림감이 너무나도 쉬워요. 최근에는 툴을 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바로 이 정샘물 퍼프랑 사용을 했을 때 피부의 유분감을 뺏어가지 않으면서도 얘의 밀착 커버를 잘 살려주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같이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커버력 굉장히 높고요. 어느 정도 도톰하지까진 않거든요. 근데 모공 커버를 잘해줄 정도, 그리고 잡티 커버를 깔끔하게 해줄 정도, 굳이 컨실러가 필요 없을 정도라서 나는 파운데이션 하나로 피부톤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요만한템 없을 것 같아요. 딱 그 로드샵에서 느껴질 수 있는 크리미한 느낌이 들어갔는데 두께감은 살짝 낮추고 커버력은 높이고 밀착력도 살짝 높인 그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화해모 분들부터 조금 고급화된 로드샵 느낌을 사용해보고 싶다면 강추드릴게요. 루나 롱 레스팅 컨실러 픽싱 핏. 다음은 컨실러인데요. 이 루나 컨실러를 제가 영상에서 사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후니언니 잠시만요. 혹시 웨이크메이크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아니면 클리오 비건 컨실러가 좋아요? 나 너무 당황스럽잖아. 막 식은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얘 국민템을 가지고 온 게, 아니 하도 올리브영 랭킹에서 안 떨어지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촉촉해서 밀착력이 떨어졌던 거, 그리고 다크닝이 좀 심했던 거. 근데 이번에 그게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화사하고 이 발림감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다 보니까 사용하기 너무나도 편해요. 그리고 이 팁브러쉬가 밀착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한몫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촉촉해서 화이트 분들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얘를 같이 하이라이팅 존이라던가 이런 데를 같이 겸용으로 써보시면은 다른 컨실러는 못 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왔는데, 그럼 웨이크메이크보다 얘가 더 좋다는 소린가요? 라고 또 물어보실 거죠? 개인적으로 웨이크메이크가 밀착력이라든지 커버력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루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께감이 느껴지는 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두께감보다는 커버를 확실하게 해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컨실러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에 깔아주고 뭔가 이런 용도라면, 마스크를 쓸 거라면 루나 컨실러도 상당히 좋아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치크. 바로 다음은 데이지크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데이지크는 랭킹에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근데 제가 어떤 거를 또 추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전체적인 느낌을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걔네만 갖고 오면 재미없으니까 신생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는 화이모 분들에게 진짜 200% 추천하는 팔레트. 왜냐면 발색감이 너무나도 정말 곱게 올라가고요. 일단 딱 바르고 눈에 올렸을 때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생기지 않게 발라주기 너무나도 쉽고, 이번에 쿨 블렌딩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 오늘 메이크업도 얘랑 8호 플라워 북으로 같이 해줬거든요. 여기 있는 글리터 활용해줘가지고. 근데 데이지크 정말 뽀얘.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또 음영이 막 이렇게 있다고 쌓이기는 할까 했는데 쌓여요 여러분. 또 얘네가 존재감이 세다? 근데 또 존재감이 셌을 때 살짝 눌러주고 싶어 하면 다시 첫 위에 걸로 사용해주니까 눌러지더라고요. 이 블렌딩 컬러는 웜톤도 있고 또 쿨도 있으니까 구매해서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데이지크 하면은 또 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플라워 북, 이 핑크 느낌, 또 봄원분들이 환장할 그런 느낌의 펄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요즘 같은 계절 봄처럼 살랑살랑 봄바람 불 때 쓰시면은 이제 썸남 생기는 거지 친구들. 썸남 썸녀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을 선택해보라면 이 펄들이 밀착감이 엄청나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뭐 나쁘지 않다, 참을 수 있다 요 정도의 예쁨이라면 그 정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블러셔도 너무 좋아요. 전 이렇게 파우더 블러쉬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빵당할 정도로 너무나도 곱게 올라가고 두께감이 거의 없이 올라가요. 파우더 블러쉬 잘못하면은 여기 뭔가 파우더 팡팡팡팡 막 색깔 올린 것 같고 그런 느낌 날 때도 많잖아요. 두꺼워지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주는데 뭔가 요철 커버를 싹 가볍게 해주는 느낌, 슬라이스 같이 싹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구매해보세요 친구들. 저는 또 봄웜에 걸쳐있는 여쿨이라서 두 가지 컬러를 구매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원블렌딩이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코랄 코랄 절대 못 뺏겨. 근데 나는 쿨한 거 라벤더 느낌 절대 못 뺏겨. 둘 다 사세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바로 다음은 쉐이딩 국민템인데요. 투쿨포스쿨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얘를 가지고 쉐딩을 해봤거든요. 근데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다. 투쿨 쉐딩 맛집이었지. 정말 영역에 내가 딱 표현하고 싶을 만큼의 딱딱딱 올려주고요. 그동안 쉐딩을 하면서 뭔가 텁텁해지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진짜 1도 없이 곱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5-6년 전에 제가 얘만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썼었는데 다시 써보니까 역시나 좋더라고요. 특히 모던이라는 컬러가 또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가지고 활용해줬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활용이 가능했고요. 살짝 쿨한 느낌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들이기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국민템들도 같이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페리페라 쉐딩 제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지금 새 거를 갖고 왔는데 저는 힙팬이 날 정도로 얘만 쓰고 있는데도 투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투쿨 절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곱게 올라가는 거는 투쿨이 좀 더 한 수 위인 느낌까지 납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도 이제 신상 계열로서 올해 또 출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웨이크메이크 쉐딩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기는 한데 저는 코에 이렇게 옆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뭔가 저랑은 크게 잘 맞진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브러쉬로 이렇게 할 때 물론 나눠서 하면 되지만 뭔가 쉽지 않은 좀 더 저보다는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썼을 때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쉐딩이어서 아쉽지만 쉐딩을 구매하실 거라면 투쿨 포스쿨 혹은 페리페라를 추천을 드릴게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마지막 국민템은 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다양한 컬러들 있잖아요. 제가 또 보여드렸었는데 잠시 내려놓자. 국민템은 얘 하나면 충분해요. 1호 틴 매추에. 올해 틴트는 얘만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외출하거나 뭐 메이크업하거나 뭐 다 상관없이 무조건 포인트는 얘를 씁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이 페리페라 특유의 이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 괜히 틴트 명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발림감 촉촉함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편이라서 착색이 막 엄청나게 잘 되는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쓱싹 수정해주면 되니까 정말 얘만한테 못 봤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틴트 명가, 틴트 국민템은 이 1호 틴 매추에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정말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예뻐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손등에서는 이렇게 착색이 좀 되거든요. 근데 입술에서는 진짜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이 세지 않다 보니까 저처럼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자주 덧발라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베네피트 틴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플로라 틴트. 얘도 요즘에 포인트를 사용해주고 있고 베네피트도 또 국민템이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틴 매추에 이 페리페라가 오랫동안 또 굳건하게 국민템을 지키고 있어서 준비를 했지만 만약에 다른 수정화장을 덜 하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베네피트 추천드려요. 이번에 컬러 너무 예쁘게 나왔다. 나 완전 반했잖아. 와. 그리고 채도도 좀 더 있어가지고 안쪽에다 발랐을 때 훨씬 더 뭔가 포인트로 활용해주기는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나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나 봐요. 나 완전 봄웜 립 좋아하네. 거의 약간 질감만 다르고 색상이 좀 비슷한 구매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VVIP인 후니언의 국민템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이 닥터지의 수딩크림과 수딩토너 수분감 보습감 싹 올려주는 치트키템이니까요. 다들 꼭 득템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